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지지부진한 흐름 끝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순 매수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순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크게 상승하면서 1110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코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미국은 상승세로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요, 낮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전망 부진 속에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논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따라서 좀 더 매파적에 가까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10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일본의 엔화 약세 그리고 유가 하락세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짓눌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지금 뭐 정신없어서 그런지 연준이나 유로존의 움직임, 유로 20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느 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FOMC에 대한 그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에 가서 금리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 이렇고저렇고 말은 많았습니다만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결국 왜 그러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꼭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연준이 내년에 가서는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겠다. 뭐 빠르면 3, 4월, 늦어도 9월 이런 정도인데 그 몇 개월 정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면역성을 갖춰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본 부분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그렇게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연준은 좀 발을 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그 마크에서 지금 BOJ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유도하고 있는 엔 약세, 그로 인한 달러 강세, 뭐 이런 부분의 흐름이 그리고 일본의 초유의 어떤 화폐 실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가늘게 실눈 뜨고 지켜보면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1.6%로 시장 예상치인 2.1%를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따라서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함께 오늘 오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총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열린 여당이 과반수 이상 표를 못 받으면 사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일단 아베 총리의 중간 성적표인 GDP 성장률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고요. 또 어제 달러당 엔화가 118엔대를 돌파했는데요. 엔저에 대한 전망까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첫째 말씀드릴 것은 일본의 3분기 GDP 나빠도 너무 나빴다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분기 대비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기는 한 0.5% 정도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0.4%, 그래서 연율로 -1.6%입니다. +0.5%와 -0.4% 전분기 대비 뭐 답은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걸 점, 잡고 그런 걸 예측하는 게 하루 종일, 뭐, 365일 2위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보든지요. 아니면 뭐 지표가 잘못된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너무 나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나쁜 GDP 상황이라면은 조기 총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일본 국민도, 그리고 일본의 야당도 할 것 없이, 당연히 이런 국면이라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제 내년 10월이면은, 애초 그 소비세법 인상, 법안에 따라서 여야가 민주당 노다 총리 때 합의했던 그 일정에 따라서 금년 4월에 5%에서 8%로 올렸던 소비세, 내년, 2015년 10월에 가서 10%로 올려야 하는 그 부분은 뭐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야당권도, 일본 국민들도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소비세 인상, 우리 어떤 걸로 합시다 하면 되겠는데, 저렇게 굳이 뭐 중요한 해상과 그걸 합니다. 또 이미 공명당과의 연립 여당을 연정을 통해서 넉넉하게 과반을 훨씬 넘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아베, 결국 연립 정부 차원에서 다시 총선에서 과반을 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 실패한 걸로 보겠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보다 뭐 한 4-50석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저렇게 해서 뭐 또 한 4년 더 편안하게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 국민들 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아베 쪽도 찍어줄 가능성이 있죠. 그 나라도 제일 큰 문제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고 그쪽에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바로 근처에 어느 나라 비슷한데요. 그러니 저런 뭐 택반인 얘기가 그냥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재밌습니다. 지금 뭐 어제 119엔도 살짝 건드리던 달러엔이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리얼머니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10월 31일 구로다의 QQ2 그리고 DPIF의 연기금 포트폴리오 변경 여기에 따른 투기 세력들의 준동이 좀 더 이렇게 크다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러나 저러나 길게 봤을 때에는 약세는 불가피합니다만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워지네요. 조금 이렇게 단기 과열 국면에 따른 숨 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게 밤사이 NDF 시세에서 달러 환율이 현물 종가 대비 어제 우리 한 1115원에 끝났는데 한 3원 정도 낮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엔저 영향으로 달러원 역시 1115원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1120원대로 바라보면 될지 궁금하고요. 또 달러원 차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음 주 달러원 레인지에 대한 전망까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제 11월 전망 보고서가 같이 미치지 못하겠으면 이 미친 시장을 떠나라 하는 떠나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조금 같이 미쳐서 한번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만 한 며칠 전부터 시장만큼 미치기에는 또 일본만큼 미치기에는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덜 시장에 적응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흐름은 그러네요. 우리 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의미 없습니다. 달러엔 환율 따라가는 것이고요. 달러엔 환율에 대비해서 엔원 환율 한 100엔당 940원 거기에 대입해서 대충 맞춰가시면 됩니다. 뭐 한 120엔 간다고 한다면은 120 곱하기 9.4 정도 하시면은 그게 결국 우리 환율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120엔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 1120 내지 1125 이게 이제 시장이 기어이 보고 싶어하는 레벨입니다. 이게 보고 한번 이렇게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고전에 들어갈 것인지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엄청난 갭이 나왔는데요. 달러 환율에 오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고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또 아래쪽으로 만약 갭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 주 가서 초에 아래쪽으로 갭이 즉 갭다운 하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면은 좀 단기적인 환율 고점을 보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언급을 하고 마쳤으면 하네요.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은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추천주가 없으셔서요. 오늘은 AS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 41승 36무 24패가 되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번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없었고 오늘 준비한 종목, 오늘은 스케줄상 여유가 조금 없었던 부분도 있고, 자, 오늘은 조금은 눌림목 권력이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텍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심텍인데요. 월봉으로 먼저 체크합니다. 월봉을 체크하시면, 저항과 지지 패턴이 나타나는군. 자, 여기. 네, 맞죠. 자, 그리고 그 상단 권역이 자리인데. 일단은, 자, 요 한 자리 되어 있죠. 여기. 일단은 그래요. 지금 차트나, 이런 모양 자체는 지금 일단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향 추세는 아니고, 이렇게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왜 이렇게 가격 조건 자체가 왜 이렇게 상단으로 체결이 되게끔 차트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뭔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 변했습니까? 자, 심텍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예, 심텍이 뭐 하는 회사예요? 예. 바로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브향의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자체를 이루어내는 기업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중국의 기업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중국의 샤오미 휴대폰이 중국 내에서는 1등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뭐 많이 팔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1등이에요. 하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심텍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자, DDR4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변화의 노선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상에서 뭐 1,600원 그리고 8,900원 자리였는데요. 자, 8,900원 이격이 많이 생겼다, 그죠? 이격이 많이 생기고 고가 권역 자체를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대로 다시 한번 더 빠진다는 얘기네.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단 권역 자체, 여기가 바로 손바뀐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 심텍의 이 모습 자체는 주가상의 모습 자체를 좀 더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상단에 이 가격 11,500원,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초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역시 갭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태죠.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심텍은 실적에 대한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 오로지 실적이라는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키워드를 더 꼽아본다면 중국에서의 실적이겠죠. 자, 그러면 그 중국에서의 실적을 갖춘 몇 가지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개라는 거죠. 그러면 심텍의 앞으로의 가치성은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상단 권역에서 하단을 보시면요, 자,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바뀐 권역 자체를 잘 보시면 왜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예, 저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아실 거고요. 자, 주포 기관이다, 그죠? 자, 외국인 빠져나가는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심택, 매수가는 시초가,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는요, 심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강연회 소개도 좀해 주실까요? 네,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양일간, 오후 2시에 강연을 하는데요. 자, 토요일은, 창원에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창원시청 옆에, 우리 투자증권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 대구, 범어역 1번 출구에 나오시면 우리 투자증권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조금 앉아 계시다가 소중한 시간을 저하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니까요. 참고로 제가 궁금했던 분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분들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석하면 좋은 종목 주시나요? 종목 보시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 얼굴 보러 오세요.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종목도 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재훈 멘토께서 먼저 오늘 시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 좀 상승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중간중간에 순환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이 삼성 SDS가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일정한 섹터 내에서는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삼성 SDS 외국인 기관에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삼성 SDS의 주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좀 보게 되면 업종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초에 올랐었던 내수 섹터들을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오늘 정도까지도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잘 한번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수 섹터 쪽으로의 편입을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차라리 내수 섹터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대표주들을 좀 보게 되면 SK텔레콤이라든가 롯데케미칼, 대한유아 이런 화학 쪽 섹터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내수 쪽 섹터도 아마도 오늘 한 번 더 조정을 좀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주초, 다음 주 주초죠. 그때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고. 테마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고요. 3D 프린팅 관련주들도 최근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종목분들 위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근우 의원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전일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를 많이 샀습니다. SDS 많이 샀고요. 전자, SDI, 물산 이런 쪽을 좀 많이 샀는데 최근 계속 외국인들이 삼성그룹주 기관들도 좀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어떤 움직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기관 쪽에서는 보니까는 자동차랑 조선을 좀 샀네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샀고 롯데케미칼도 좀 샀고요. 현대 기아차도 좀 샀고요. 그래서 자동차랑 조선 쪽이 기관 쪽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삼성그룹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많이 사네요. YG엔터, SM 외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로엔이라든지 소리바다 이런 컨텐츠 쪽도 음원 컨텐츠 쪽도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컨텐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쪽이 중소형 시장 쪽에서는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형 섹터들 종목군들 좀 보게 IT 섹터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 이노텍의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정유 쪽도 KCC가 급락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나머지 화학 섹터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산업재 섹터들의 동시호가, 현재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은 좀 상승 출발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종보다는 종목별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과 거래소 구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단 수급에 대한 주체 어느 쪽에서 좀 매수를 주는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조금 차분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 중형권 이 가격대의 종목분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09% 하락한 17,285.7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흐름 괜찮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빨간불을 켠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0.38%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생명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0.4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KB금융 삼성화재는 소폭 약세 흐름들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강합니다. 0.8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와 셀트리온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동서는 오늘 0.8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 오늘 흐름 좋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요 0.61%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영 의원님. 네,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IT가 오늘은 제일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인데 LG 이노텍이 3%도 없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트는 THN, 쿠쿠전자, 뭐 대동전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뭐 대덕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강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 GDS도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도 0.5% 강보합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어제는 좀 부진했는데 또 오늘은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 그러나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가 좀 오늘 올라오네요.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3%도 없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KC 코트레, 청호컴넷, 대경기계, 포스코 플랜텍, SNTC 한미반도체, 참엔지니어링, 계양전기, 세원셀론테 두산중공업도 0.6%도 없는 상승세, 테크윈도 0.57%, 조선선제, 동아에스텍, 뭐 이런 한라비스테공정 전체적으로 좀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기가스도 오늘은 좀 견조한 모습, 한국전력이 1%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경동가스,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통신업종도 오늘은 SK텔레콤, KT, LG유 플러스 3, 4 모두 강하게 시작을 하는 흐름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LG유 플러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통신업종도 최근에 좀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료 업종도 오늘 강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들하고 수출주들하고 경기 민감주들하고 좀 약간 이 혼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 롯데제과, 서울식품 그리고 최근에 허니버터칩으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크라운제과, 오리온, 대한제분, 오뚜기 그리고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 대표주 CJ제이제다 다 1%도 없는 상승폭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정주죠. 보혜양조, MH에탄올, 동아원,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도 0.6%대 이상 가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농심하고 고려산업, 뭐 동원FMB, 빙그레, 롯데푸드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운수장비 쪽을 좀 한번 볼까요? 운수장비 쪽은 뭐 대유에이텍이 7% 가까운 상승폭, 현대중공업 5% 넘는 상승폭, 어제 기관들이 좀 샀죠. 부산중공, 대우신소재,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이야, KR모터스, 대원광업, 삼성중공업, DIC, 서현, 한일이와 한국브랜치, 한진중공업, 오늘은 조선 종목들하고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좀 그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를 한번 보죠. 다른 업종보다 출판 매체부채 쪽이 굉장히 강하다. 역시나 이유는 도서정과제의 시행. 이제 최대 할인폭은 15%로 제한한다. 이게 시행이 되면서 일단 이 코스닥 쪽에서 출판과 관련된 매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에듀박스가 3% 넘는 상승폭, 그리고 로엔, 예림당, KD미디어, 이퓨처 같은 종목들 다 강보합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쪽은 사마네트웍스가 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초록뱀, 텐엔터, 파라다이스, SM, SBS 콘텐츠업, 레드로 버버도 강한 흐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쪽으로 한번 보죠. 사람인 HR이 4.8%, S24가 2% 가까운 상승폭, 가비아, 그리고 다음 카카오와 KTH, KINX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뭐 화학이라든지 뭐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이런 쪽인데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쪽이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이 몇 거래일 전부터 좀 꿈틀대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다시 한번 좀 조명을 받는 건가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의료정밀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쪽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비치가 2% 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1.7%, 메디아나 1.6%, 바텍이 1.25%, 그리고 인바디가 1.19%, PJ전자, 디지털 옵틱, 아이센스, 오스템 임플란트 모두 1% 가까운 상승폭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예,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소폭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늘까지 순매수를 해준다라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거의 뭐 3거래를 통한 1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를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 삼성 SDS,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우리은행, 현대모비스 이런 순으로 좀 매수가 되고 있는데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카카오, 컴투스, 유니더스, JBO 뮤지먼트, KH바텍,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누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 SDS와 포스코, KCC, 네이버, SK하이닉스, SK가스 이런 순으로 좀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부분 다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내수 섹터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시점을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분들을 매수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카카오와 GS 홈쇼핑, 내추럴 엔도텍, 메디톡스, 삼성 NLS, 시젠, SFA 이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디톡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SFA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을 좀 기록을 해주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밝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바로 이 현재 시점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이 향후죠. 향후에 대한 시장도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할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3원 10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뉴욕시장에서 엔화가 하락한 영향으로 3원 10전 하락한 1112원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119엔대를 위협하던 엔화는 118엔대까지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연 이틀 투비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달러와의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엔화가 118엔까지 반락하였습니다. 거기다 최근 FED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차익 실현 심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엔화 하락 영향으로 인하여 뉴욕시장에서 1개월물 NDF도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최종가는 1113원 50전이었으며 어제 서울안시 종가 대비 수업포인트를 고려하여도 3원 1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결국 엔화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하락 출발로 조금씩 상승세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종가를 118.01로 낮추었으나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118.2대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으나 조정 흐름을 보일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강하게 유입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에서 하락한 만큼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엔화 또한 다시 조금씩 상승세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원달러 또한 엔화의 흐름에 동조하며 하락 후 상승 레벨을 조금씩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원이 940원 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국의 실개입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엔화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엔화의 움직임이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연이틀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양시장 모두 강하게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1100원 네, 그리고 118엔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무거운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의 조정 움직임은 항상 경계하시면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107원에서 111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CC입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부각에 사흘째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KCC 지분 매입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무선 충전 사업 투자 베팅에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 일단 KCC가 또 현대중공업이 KCC 지분 매입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네요. KCC가 현대중공업의 주식 243만 9천 주를 3천억 개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분 매입이 KCC의 영업 시너지 효과를 위한 뭐 전략적 판단이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시점상으로 현대 3호중공업의 KCC 블록딜 이후에 공시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KCC가 사들이는 현대중공업 지분의 매도 주체가 알려지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현대중공업의 자사주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의 보유 지분 중에 일부를 매입하는 것이다 라면 현금 지원 의혹이 커지고 지배구조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부분은 일단 투자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에 더 기대게 됐다는 거죠. 일단 오늘 일단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좀 주가가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소식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블록딜을 받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록딜을 받고 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제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KCC의 이 블록딜 이후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과연 KCC 주가를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해 주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과거 이제 향후에 KCC 주가가 V자로 반등되느냐 아니면은 좀 지리한 횡보수 이후에 반등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면 반대죠. 일단 KCC가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매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4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자리에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아서 일단 현대중공업은 14만 원 이후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매입해서 KCC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구조의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이 나고 반면에 매수를 당하는 그러니까 피매수자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워렌 버핏이 무슨 충전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YG 파워, 뭐 RF텍, 동양 EMP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다 좋죠. 오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흐름들이 좋고 특히나 YG 파워나 YG 파워보다는 RF텍이 훨씬 더 좀 실질적으로 대장 역할을 좀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RF텍의 움직임은 일단 오늘 5.7% 뭐 6%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저항대를 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9,000원 정도 되면 저는 뭐 가볍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10,000원, 뭐 12,000원 이 선까지 좀 트라이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거래량이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이노텍입니다. 내년 실적 호조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블루콤은 스피커 부문 매출 증가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슈넬 생명과학은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청계 제약이 한국 슈넬을 흡수합병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LG이노텍이 금일 4%에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이 뭐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뭐 차익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었고 이런저런 이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11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시장에도 좀 좋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TV 시장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부분들로만 보더라도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치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LED 쪽 사업부 전체적으로 다 흑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LED 쪽, 이 패널 쪽이나 아니면 LED 쪽 같은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LG 디스플레이와 좀 똑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만 체크를 해준다라면 아마도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 단기적으로 11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상승을 해준 이후에는 아마도 한 차례 좀 눌림목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현 구간대에 진입을 한다라면 11만원대 초반 짧은 기대 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난 다음에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블루콤도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에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상당 부분 받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과거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저점 자리대, 11,000원 자리대를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인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5,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한 차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당분간 박스권역의 좀 흐름들을 보이면서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을 짓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아랫방향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크게 부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은 슈넬 생명과학입니다. 청계제약이죠. 보도 듣도 못한 기업입니다. 보도 듣도 못한 기업을 뭐 흡수합병을 하네 뭐하네 그런 얘기를 해서 따라 들어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50억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 뭘 믿고서 흡수합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털 기회를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잠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행인 건 이 기업이 다행인 건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 개판입니다. 매 분기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재무구조 마찬가지로 개판입니다. 뭐 나올 볼 그럴 주식은 아닙니다. 즉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SDS입니다. 새내기주가 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41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우리은행은 상장 후 첫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충분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파티게임즈는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세 가지 새내기주들 소개해 주시죠. 삼성 SDS가 또 최고가 돌파를 했네요. 일단 시장은 굉장히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MSCI 지수 쪽에 좀 이 편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뭐 오늘 또 계속 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MSCI 쪽으로 편입이 되면 자금이 한 2천억 이상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인덱스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쪽에서의 이 편입 이 부분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어떤 기대감을 좀 자아냈고요. 지수 내 한국 비중 증가가 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 SDS 쪽으로도 이 증가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일 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급의 유입 아니면 투자자들의 유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중에 또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중요한 건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추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하려면 백데이터들이 좀 튼튼하게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우리은행을 한번 보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그나마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상장을 했었고 시초가 범위 하한선인 기준가의 90%에서 결정이 됐고요. 시초가 대비해서 또 하한가까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튿날에도 뭐 한 10% 넘는 하락폭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 금융지주와의 합병 신규 상장이 되면서 우리 은행 기준 주가가 우리 금융지주 마지막 거래 일주가인 11,900원보다 일단 너무 높게 산출된 것이 뭐 주가 약세의 어떤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 주가가 11,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11,600원. 그러니까 좀 투자 어떤 이 매력도가 좀 생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사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반발 매수들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들, 특히나 은행주들은 저는 4분기에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들,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괜찮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를 좀 꼽아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파티게임즈라는 종목인데, 파티게임즈, 상장 첫날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은데, 이 파티게임즈가 어떤 업체냐, 이 아이러브커피를 흥행시킨 게임 개발업체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고요. 설립은 2011년도에 했고, 아이러브커피가 굉장히 좀 선풍적인 링크를 끌었죠. 그래서 오늘 상장을 하고 공모가 대비 100% 시작을 하고 바로 또 상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모바일 게임 개발 그리고 퍼블리싱을 하는 전문 게임 회사고요. 이 아이러브커피라는 게 이 카페를 경영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레스토랑 경영을 하는 게임인 아이러브 파스타,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모가 대비해서 그리고 상장 첫날에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만큼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주가로 충분히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화재입니다. 장중 30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사람인 HR은 종합 라이프케어 업체로 성장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방충 제작사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삼성화재입니다. 30만 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보험 섹터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이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좀 성장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실적 추이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 부분들, 삼성화재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일단 화재,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 측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온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좀 받고 있는,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 계단식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 시점에서는 한번 좀 볼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도 금일 5%대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오늘 고점, 단기적인 고점은 나왔습니다. 120선에 대한 지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11,500원 권역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바로 돌리느냐 여부들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 라이프케어 사업, 이 부분들 때문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지금 과거에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됐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일단 향후에 대한 전망들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좀 보였을 때 그때의 주가 흐름들은 아마 지금하고는 상당히 좀 틀릴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 기대감 때문에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그 향후에 대한 이 주가 주의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 때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 때가 아니라 한 번쯤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방송 제작사들의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인데 중국 자본에 대한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FTA가 타결이 되면 이제 자본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대표적으로 뭐 엔터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중국 사업 쪽으로 좀 진출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사마네트웍스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지금 거의 뭐 8%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과거의 주가 흐름들도 한 차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바닥을 형성, 그 쌍봉을 형성해주고 깊은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제자리대로 제자리대로 내려온 만큼 다시 원위치로 올라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 과거에 중국 시장 쪽에서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었거든요.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쪽 사업과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YG엔터라든가 SM 이런 엔터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방송 제작사 쪽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이런 엔터주들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있게 좀 봐야 되는 점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본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단통법 정착과 번호이동 축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휘닉스홀딩스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를 피니쉬한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냥 오늘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신주들 좋았죠. SK텔레콤이 단통법의 정착 그리고 번호이동 축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슈거리가 됐던 것들이 좀 잠잠해졌다 이런 부분으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단말기 유통 개선법인 일명 단통법이 정착이 되면서 요금제 업그레이드 그리고 번호 이동 시장이 굉장히 좀 축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단통법의 부작용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요금 과소비 풍토가 사라져도 트래픽은 여전히 증가세. 요금제 업그레이드가 차라리 지속이 된다. 결국에는 ASP가 올라가거든요. 일단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기변 비용, 뭐 프로모션 리어 프로그램 증가 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은 내년에도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근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신업종의 가장 큰 비용이 바로 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된다. 당연히 엄청난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오겠죠. SK텔레콤이 일단 직전 고점이 30만 원인데 일단 저는 지금 상태로는 직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관이 좀 산 걸 보시면 외국인의 매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이었던 30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휘닉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YG엔터테인먼트에 피인수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작용이 됐는데 지금 한 세 번 내보 오늘까지 오늘 상한가까지 한다면 하나 둘 셋 다섯 번 정도 나왔네요. 오늘 다섯 번째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렸는데 오늘 흐름으로 봐서 일단 거래량을 동반한 부분 차익 매물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고민을 하실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보인다.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만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휘닉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향후에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리한 박스권 또는 제자리로의 회귀 뭐 이런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뭐 그냥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잘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의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4분기 수출주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은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뭐 코스피가 10월 중순 이후 꾸준히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추세 전환을 좀 위한 시도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우선은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그 미국의 양적화 종료 결정 이후에도 그 글로벌 펀드의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최근 3주 연속으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그 일본의 소비 세율 인상 연기 결정으로 좀 엔화가 약세 흐름으로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원화가 엔화의 동조화가 진행이 되면서 엔저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키는 것을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달러화 강세와 그 원화 약세 기조 속에서 원엔 환율 변동성 완화가 그 일부 수출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 배경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그 코스피가 그 추가 상승의 힘을 보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비차익 거래 쪽을 보면은 그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9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그 바스켓 형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으면 그 국내 증시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증시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그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상회했던 코스피 200 일간 변동성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하회했던 그런 코스피 200 CMA ADR 그 평균 수준으로 좀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동성 완화라든지 그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원엔 환율이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수혜주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뭐 터널라운드주, 4분기의 실적 개선주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쪽이 지배구조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뭐 한진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뭐 SK 쪽이라든지 SK 케미칼도 어저께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배구조 관련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수혜주,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터널라운드주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증권 중소형 건설 4분기 실적 개선 달러 강세 수혜주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장 역전을 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빈 구매토입니다.
자, 장은 지금 여전히 변동성 구간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여러분들만 막 힘들고 어렵고 힘든 장이 아니고 저희도 많이 헷갈리고 저희도 많이 당혹스럽고 그리고 혹은 왜 이렇지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들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장에 지금 내가 그런 변동성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냉탕, 온탕 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던데요. 자, 이거 보면 자, 또 그러면 이거 조선주를 또 얼마 전에 또 털어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죠, 그죠? 근데 또 막상 또 따라가 붙으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차트 보셔도 막상 이곳에서 들어올리는 곳에서 따라 붙으니까 어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조선주 또 안 좋나 싶어서 또 갈등하고 있으니까 또 올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 얘기 드렸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얘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관들이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탔다가 코스닥 갈아탔다가 코스닥 갈아탔다가 다시 코스피 갈아탔다가 이걸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제는 이거 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수술을 챙기기다. 그거밖에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참 기관들이 아무리 행태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지만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은 너무 진짜 이제 이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어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분까지 들게 만듭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 18,000포인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18,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꺼트릴 때는 어김없이 같이 커플링 돼갖고 훅 빠지더니 미국장이 들어올리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변동성만 주고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야, 이거 기관들을 이 눈치 보기로 던져버리니까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 팔고 나갈 때는 커플링으로 확 빠져나가 버리고 올라올 때는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세를 안 돌아서니까 기관들 눈치 보면서 그래도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옮겨 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형태의 매매 방식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고 왜 제가 저희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보고 심지구도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저희도 헷갈리는 대로 여기 갈아탔다 저기 갈아탔다 했으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엄청난 손실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도 변동성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낙폭 과대다. 낙폭 과대라서 또 올라온다. 근데 실적은 안 좋아요. 또 떨어뜨린다. 또 낙폭 과대라고 하면서 또 올린다. 결과적으로는 즉 올라와야 될 섹터들도 민거적거리고 있고 그럼 떨어져야 즉 이건 확실히 빠져야 된다고 싶은데 낙폭 과대로 들어올리고 참 어이없는 시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늘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정상적인 회귀구나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받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여러분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획 3000포인트 시대에서는 옵션 폭풍 이후 수급적인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말도 별로 안 맞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수급적 변동성 여전히 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 정부의 환율 방어적 정책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좀 시게 얘기했죠. 그죠?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어 정책은 안 나왔습니다. 이건 뭐 레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는데 거기에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자,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연말 소비 시즌 대비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 것이다. 이거는 온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판매율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맞는 얘기였고 산타랠리하고 배당랠리를 기대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그런 작용 시점이 왔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올해 배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랠리에서 제외된다라고 본다면 그냥 연말 산타랠리하고 배당을 세게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죠. 간다간다 확간다에서는 바로 사물 인터넷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산 네트워크스나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 4% 3%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사물 인터넷 섹터 이제 시작입니다. SNS이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상한가에다가 뭐 5% 오르고 했는데도 조정은 별로 안 들어오죠. 그죠? 6년 뒤에 약 8천조 규모의 성장할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화요일날 급등이 좀 나왔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사물 인터넷 시장이 계속 힌트를 줬어요. 누가? 이재용 부회장이 힌트를 줬고 그 다음에 광고가 힌트를 주고 있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사물인터넷 간대간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수요일 날이죠. 간다간다 다시 간다에서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외 직구족들이 늘어서 해외 배송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중 FTA 수혜까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CJ대한통운, 그죠? CJ대한통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죠?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제 전일, 바로 어제죠. 간다간다 또간다에서는 또다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장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요거 지금 최근에 질문이 많이 들어서 요거 좀 답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예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언제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확 간다고 보기 힘들어요. 자, 중국 원형 자원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웨이포트가 오늘 쭉 빠졌죠. 그죠? 웨이포트가 거의 상한가까지 왔다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 강한 음봉을 즉 플러스이긴 한데 전일 점상에서 시가가 좀 높게 출발됐고 그 이후로 쭉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 건전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이제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죠?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격을 좁히로 들어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무리고요.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익절가를 설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익절가를 설정해 놓고 내가 좀 덜 먹으면 어때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추세가 앞으로 여기서 다시 더 강한 추세가 살아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또 사물인터넷 얘기 전일 드렸죠. 그죠? 에스넷, 코콤, 다산 네트워크스, MDS테크, 오이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외신들, 제가 최근에 외신 기자들, 이런 외신 기사들 굉장히 크게 많이 읽어봤는데 외신들도 하나같이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경제방송 쪽의 외신들, CNBC나 이런 쪽에 보면 미국의 CNBC죠. 우리나라 SBS CNBC 아니고요. 미국 CNBC 쪽 보면 외신들 자체도 이제 이 애플과 더불어서 애플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그 다음에 삼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핏빛 팔찌라든가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와 이 애플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외신들도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제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이 외신들조차도 이제 그 얘기로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자, 그
예전에 한참 스마트폰이 많이 나왔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죠? 2008년도 그때 한참 스마트폰 얘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애플이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고 할 때 2008, 2009년 이쪽으로 쭉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외신들이 하나같이 애플의 어떤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애플 스마트폰 관계주들이 쭉 갔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외신들이 또 이쪽으로 계속 뭔가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부러 저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몰고 가더라도 그 음모론에 따라가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언론 재벌들이 보면 좀 얍삽합니다. 그죠? 루퍼트 머독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한쪽으로 자기가 사놓고는 계속 그 언론을 그쪽으로 몰아가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몰아간다 하면 우리가 미리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같이 그 기차에 편승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걸 뭐라 그래요? KTX 기차, 떼제비 기차 이런 데 편승해 있으면 되지. 그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흔든다고 흔들려버리면 여러분들 돈만 녹아나는 장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주말에 강연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바로 부산 그 우리 투자증권 서면 지점이에요. 그 서면역에서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 딱 우리 투자증권이 나와요. 우리 투자증권이 보이는데 그 1번 출구에서 우리 투자증권 그 빌딩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요 저번에 강연회 때도 자료를 좀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안 흔들릴 수 있는 매매를 하시게끔 자료들을 이번에도 좀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특히 부산 분들 우리 같은 보리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십시오. 자, 저는 내일 부산 분들 찾아뵐 거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